연애 수다방에 들어갈 거예요. 공지가. 뭐야? 착각이다. 띵 입병 당 핫 공익 부착해.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어려워. 어렵다. 야 완네스. 너 완네스. 왜 저래? 저희가 2021년이 된 기념으로 요즘 새롭게 확확 바뀌는 신조어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이제 올해 몇 살이세요? 저는 이제 갓 스물입니다. 아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오늘 저 동갑이 아니고 저보다 오빠예요. 늙은이에요 늙은이. 당신은 몇 살인데 그래서? 자 이제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매년 해마다 이렇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늙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띠띠미들한테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막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PD님께서 그 자료들을 보고 신조어를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아하. 해오셨다고 해요. 지금 저희 앞에 PD님이 계시거든요. 네네. 총 몇 가지를 준비하셨나요? 총 20가지 준비했는데 지금부터 띠미님과 우는께 뜻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갑자기 테스트를 할 거예요? 네. 아, 오케이. 이거는 코너 속의 코너예요. 마지막까지 쭉 지켜보시면 우리가 이걸 왜 배웠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오저치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야, 나 오저치고 처음 들어봐. 오빠! 머리 치워! 오저, 약간 오전? 오전에 치고 빠지고? 올드해, 올드해! 정답 뭐예요? 정답은 오늘 저녁 치킨 고라는 말의 오저치고입니다. 아 이건 제가 모르죠. 왜냐하면 전 치킨을 안 좋아하니까. 아 맞다 맞다 맞다. 왜 이거 내가 모르지? 치킨 아,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그럼 오저치고 오늘 저녁 치킨 고가 오저치고예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문제 드릴게요. 복세 편살. 복이 오는 세상이 편하게 살자. 오! 야! 괜찮다. 뭐 비슷한데? 그런 뉘앙스 맞아. 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정답입니다. 나 근데 이거 쓴 사람 본 것 같아. 아~ 어, 복습현살. 다음 문제, 핑크. 아하, 이거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핑거 프린세스. 네? 그게 뭐야? 이거는 간단한 정보인데 이걸 알아볼 수 있음에도 자기가 알아보지 않고 남에게 알아보게 만드는 진짜 귀차니즘의 끝판왕. 아,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내가 검색해서... 다음, 700. 700만원 주세요? 귀여워? 정답입니다. 진짜로? 기억 이응 이응이잖아요. 그래서 귀여워. 아 7이 왜 기억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 띠미 700. 다음 만반잘부. 이거는 너무 다 만반 안다. 만반잘부. 너도 몰라? 만두 반개 잘게 부숴서. 붉은이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한다? 정답입니다. 맞아, 맞아. 아 진짜? 야, 이거 왜 몰라? 이거 유명한 건데. 야 만두 반개 잘게 부숴서. 만반잘부 띠미들 만반잘부. 다음 삼기다. 이거 난 알아. 아 이거 나 이거 삼삼하게 귀엽다. 와 너 진짜 너 공부하라. 너 또 어떻게 하니?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썸을 삼기다라 말한대요. 아 진짜? 네 이거 확실해. 우리 삼길래?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 썸을 안 쓴대. 진짜? 썸은 이 촌스러운 단어. 아 확진 이거는 정답! 여기요! 확진자라 띠미를 말하는 거죠. 야! 뭘 맞아요! 코로나 확진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살이 확진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저는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어, 이번 문제 좀 어려워.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뭐 이게 뭐야? 족같아. 야 이 알잘딱깔센아 알아서 잘 닦고 깔보지 마라 센세야. 선생님한테 반말 안 해? 알아서 잘해 딱딱으로. 아 알아서 잘해? 알아서 잘하고 딱 깔끔하고 센스 있다. 정답입니다. 와! 아니 이거 너무 억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서 잘하고 딱 깔끔하게 센스 있다? 이거 나 제이야 근데 또 부러진다는 얘기가 아이가 아이잘 닦으신 거야. 진짜 조용히 해. 마지막입니다. 네. 스몬비. 뭔가 포스터 이런 거 같아요. 스마트폰 몸뚱아리. 뭔가 스몬비 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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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좀비 스마트폰 좀비. 에이 너무 없지 않아?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스마트폰만 본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스본비라고. 띠미네요. 제가 스본비인데. 띠미네요. 나 스본비야. 진짜 띠미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PD님이 준비해오신 신조어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얼추 뭐가 뭔지 알아가지고 진짜 10대 분들이 맞춰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우누가 실전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뭐 10대들, 뭐 초중고딩들 모여라 이런 방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친구방들이.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10대인 척 신조어를 활용하면서 10대분들의 대화에 살며시 끼어들 겁니다. 녹아들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대인 척 야무지게 해야 돼. 우리가 저거 되게 잘했잖아. 무조건 신조어를 활용해야 돼. 늙은이 티내면 안 된다? 강퇴당하니까. 알겠지? 늙은이 티내면 안 돼. 그때 억지로 저런 거 쓰면은 더 아니야. 어르신 같아. 가는데 막 반가반가 하이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오픈 채팅에 초중딩만 치면 진짜 와, 되게 많아.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아니 요즘은 10대들이 이렇게 침묵을 하나 봐. 옛날에 우리는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그러니까 막 네이톤, 네이톤 막 이렇게 보면은 다모임. 그게 뭐야? 다모임 모르세요? 어, 몰라요. 네이톤 전 건데. 몰라. 네이톤 이거 뭐 사이월드 다모임에서 네이톤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이제 늙었네. 이렇게 되게 많은데 네. 여기서 한 방을 골라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중딩 연애 수다방에 들어갈 거예요. 와, 살려라! 응지가. 우와, 얘들 안녕. 띵 닉변 방 핫 공익 부탁해. 이게 무슨 소리야? 닉네임 변경하고 방에 하트 해주고 공지 읽어 부탁해. 아, 어려워. 어렵다고. 그거 바꾸래. 이름 바꾸고. 이름 어떻게 바꾸라는데? 닉, 나이, 성별 이렇게 바꾸래. 뚜잉 14살. 14살 여자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됐니? 어 됐대. 오케이 오프로 바꿔줘. 오프가 뭔데? 오프가 뭐야?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무서워? 오프가 너무 쎄. 내 카톡 계정? 세다. 무서운 오네 진짜. 여러분, 저희가 제 카톡 진짜 프로필을 다 싹 다 지우고 약간 10대인 척 뷰라고 이름 바꿔놨거든요. 그런 다음에 약간 수사를 좀 10대스럽게 약간 그 친구도 눈만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소다로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을 내지. 너무 난데? 이렇게 할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 야, 근데 여러분, 나 카톡 친추되어 있는 사람들 나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면 어떡해? 왜 갑자기 왜 이런다냐,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 만만잘부. 아, 맞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10대들은 그냥 키키키 치면 안 된대. 키키키, 키키, 키키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띄어쓰기를 해야 진정한 그거라는데? 그리고 틱톡에 보면은 키읗을 막 썼거든. 키읗. 맞아. 맞아. 왜 그래? 이렇게 쓰더라. 왜 대답이 없지? 만만잘부 하니까. 야! 우연하냐 관심 없어요! 야! 나는 사귈 사람! 이제 관심 없는데 사귈 사람 찾고 있어. 오케이! 나 예뻐! 얼굴 까래! 조금만 있다가 카톡! 개인톡인 것 같은데 얘네들 두 명? 여러분, 제가 나랑 사귈 사람 하니까 20대 중에 한 명이 나 저한테 개인톡 보냈어요. 어떡해? 저 먼저 찾을거야! 700 할게요, 700. 얘들아, 나 700이야. 근데 700인다고. 야, 나 모르잖아. 이게 우리가 약간 구세대가 아니고 초등학교 애들도 모르는 건데? 700 몰라? 몸무게니. 급딜 오지게 당하네. 700. 귀여워. 귀여워라는 뜻이야. 아휴, 내가 어린애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있고. 다음 뭐 할까? 뭐 할까? 오저치고 또 할까? 나 오저치고가 참 마음에 들더라. 나랑 오저치고 할 사람. 오저치고 없어요? 피자 좋아하죠? 어때? 알아들었어. 이 시국에 치키는 게 개념 있네. 개념 있는 남자다. 야, 꼬셔. 공주 자주 한다? 공주 여기 있어. 공주 여기 있어. 나 귀여워. 나 여기 있어. 이 700 확인. 일단은 저희가 또 갖고 신조어가 있거든요. 이건 안 배웠는데. 야, 만네스.
완전 내 스타일이래. 어, 그럼 이 친구 꽃이다. 너 완네스. 너 완전 내 스타일이야. 너 꼬셔버릴 거야. 너 꼬셔버릴 거야. 오! 10대 맞네. 나랑 삼키자. 나 뭐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왜 저래? 종 못 싸. 좋다 못해, 사랑해. 얘한테 지속돼야 돼. 어? 종 못 싸. 종 못 싸. 이상해. 난 이쁜이들만 찾아다닌다. 나 예뻐. 나 약간 띠미처럼 생겼어. 띠미야 별로 아니구나고? 너 이거 실제로 됐니? 띠미는 우기체라고 해봐. 우주 최고 귀여운 생명체. 띠미는 우기체야. 물음표 하잖아. 띠미를 모르는 것 같아 애들 잘. 너네 띠미 알아? 알겠냐? 야 신현세 몇 살이야 너? 몰라. 그게 뭔데? 인사하고 나가자. 응. 뭐 있냐? 니란 거 깔 거야 여기서? 안 까는 게 내가 덜 상처받겠지? 이승원비드라고 나가. 이승원비드라! 난 여기에서 이구역이 미친년을 담당하겠어. 내가 이구역이 미친년이야. 아 딱 띠미 거 밝히고 가는 게 딱 좋았는데. 나 아는 애들이 한 두 명 있었어. 10대인데 날 모른다고?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띠미 지금 기분 좋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자존심 상해서 아~ 지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못생겼다고 하는 말보다 저를 모른다는 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아 이렇게 저희가 이만큼 이렇게 아~ 하면서 했거든. 역시 요즘 10대 분들은 진짜 남다른 진짜 어우 세다 진짜로. 그래도 일단 저희가 살살 더 나이 먹어서 늙었지만 이렇게 많은 신조어를 알아서 한층 더 젊어진 점 만족합니다. 여기에 의의를 두는 걸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좀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 취소 해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만